어서오세요, 소봉주님. 나도 몰라. 언제 있어야지. 아, 이거 소냐 필드 이기고 있을 때 나가면 진짜 좋던데. 어? 아, 좀. 아, 저 비치도적의 치명적인 단점. 느려 터졌다. 저런 덱들 상대로 어떡하냐? 느려 터졌는데 이거. 탈러스? 너지의 괴물. 아, 그래서 내가 빛이 말리를 했었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빛이 말리를 했었다. 가자잔 나오면은 사이클 돌리려고 했고, 얘 나왔으니까 이것도 내고. 재밌는 곳이네. 디옹. 격돌. 오, 드로우 했다. 종말이 다가온다. 종말이 고통이 고통이 부른다. 잼비의 덱이 5, 6, 7, 8, 9, 10, 11, 12 찾아야 되겠네. 데미지도 못 넣는 찐따야. 신비의 덱이 세 번 들어갔지, 세 번?
종말의 의미 없죠? 저거는 이걸로 그냥 싹둑 하면 되지. 이겼는데? 제가 미친놈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얼마만큼 그 신비의 덱 누리는 거잖아, 저거. 뿅. 오늘 잔사 가세요. 도적만 하냐고? 아, 도적만 하는 건 아니야. 하스스톤 총 승수가 2만 3천인가? 그런데 그 중에 12,500이 도적이야. 반 조금 넘게. 왜다가 젠비의 덱도 있으면서. 1승. 1승. 당당 갓승. 컴법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나 그게 없어. 죽기 제이나가 없어. 도정 말고 지금 메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덱도 별로 없어. 생각해보면 공허군주도 없을걸. 나 하나 없나? 하나 없었나? 요거 그대로 들고 갈까? 호볼트 환영술사는 벌리건에서 들고 가는 편이야. 현질? 나 원래 무과금이었는데 탐험가연맹 갑자기 나왔었잖아. 그때 너무 갑자기 나와가지고 골드작을 안 해놓은 거야, 투기장으로. 그때 2만원이랑, 그, 뭐였지? 비기너 팩인가, 뭐, 5천원짜리 있잖아. 그거 하나? 25,000원? 그게 전부. 1턴을 쉬어. 예전엔 진짜로 무과금 유저라고 하고 다녔는데, 소과금 유저가 되었어. 애매한걸? 탈로스 나와서 이거 연기할 수는 있네. 켈레도적? 아, 그때 좀 사기였지, 켈레도적이. 쉬었어, 그때 좀. 패치스 너프가 커도 너무 커. 장검고기에서 나오나? 아까 하나 나왔으니까 안 나오게 나오네? 한 발 쏘네? 피했네? 잘했어. 잘했어.
3층인가? 나지의 괴물 한 마리 이걸로 충당할 수 있어. 이걸로도 충당할 수 있어. 두 마리 암살 되겠다. 세 마리까지는 무리고. 생각 좀 해야지. 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마법은 소용없다. 침묵당했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탈칼이다. 탈칼이긴 한데 그닥 효과 없어. 그닥 효과 없네 지금. 나 죽어? 나 죽어? 죽진 않잖아. 죽음에 가깝군. 악마다 저건. 저건 악마야. 어째저째 살았다. 어째저째 살았다. 아니야 이거 이거 심심해서 빛의 도적 한번 해보겠다고 했잖아. 그것은 도발이다. 이뎀? 겨우? 그 뭐냐? 죽기. 죽기. 환영 자객. 빨리라. 어디? 저 명치로 올 거잖아.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움브라 살면은 혼합물 전문가 나와보면은 또 힐 되니까. 그건 얘기고. 아우 그렇지. 아 좋아. 8일 했어. 우라를 살려둔 벌이지. 그리고 이번 턴에 못 끝내면 또 8일 하네. 피아.
생각 좀 해야겠어. 생각 좀 해야겠지. 이겼잖아. 이겼잖아 이거. 이건 어떨까? 이게 우무라랑 되면 말리고스도 폐 있으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도 했었는데. 5댐 8댐? 아파요. 야 근데 이거 가재짠 나왔으면은 죽는 거였네. 이거 플러스 탈임이라. 이겼잖아. 그 1티어 멀룩기사 이겼잖아. 6티어 시작과 끝은 맞물린다지. 또 기사다. 영예롭게 싸우리라. 등 뒤를 조심해. 화남물. 컨덱이면은 코볼트 환영 설사랑 경맹 이렇게 두 개 들고 가면은 안정적으로 사커 이거 내고 경맹 뽑아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 이득 뱅크를 뺄까? 신경 쓰이네. 얘 그냥 내버려야지 다음 턴에. 2-2로 여기서 나오면 짜증날 것 같아. 그리고 실수한 척 해야지. 실수야. 직결의 검은 없군. 다행이군. 돼지거리를 시작했군. 스킬레검인데 저거? 너 사람이니? 니가 사람이니? 이거는 여타 도적대기랑 좀 달라. 힐이 있어. 조금 힐하는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혼합물을 셀프로 죽이는 게 어려워서. 아무튼 생각 좀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직이야. 혼합물 나와라. 탈로스나 혼합물. 오케이. 걱정하지 마. 오케이. 맛있어. 달러스. 쟤 뇌정지 온 것 같은데. 빛이슬 이거? 잡을 필요 있나? 신병만 잡자. 개체 수 많은 게 좀 더 유리해. 집으로 돌아가세요. 길 잃은 병신들이 있습니까?
8부 나왔네. 아까 체력 몇 가지 떨어졌었지? 14? 14? 14까지 떨어졌었나? 16까지 떨어졌었나? 어느새 24.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긴각 도발. 레벨업도 상관없네. 탈로스 칼북할 보면 환영자에게 발리라 변신한 다음 천천히 합시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레벨업 초라한데? 초라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 탈로스 칼북할북 아니라 탈탈 칼이 낫겠다. 어차피 이드로우 할 거면 마나 하나 아끼는 게 탈탈칼, 탈탈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가장 혼절혼절 해야 되네. 동전을 쓰자. 망가진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 정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맛 없이 칼부 한번 빼겠다라는 심. 칼부 두번 써야 되잖아. 탈로스 칼부 칼부. 집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신총 어맛 못 나오지? 어맛 못 나와. 아 나왔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레벨업은 없잖아. 아까 써가지고. 문제는 그거네. 탈임. 자리 없어도 큰 건 크긴 커. 큰 거야.
이상하게 어떻게 나와 여기서. 내 말인데. 야, 실력 봐라. 실력 봐라. 제 타림 자리 안 나온다. 신총 보스 한 장. 야, 어디가. 나 지금 이제 장난 시작인데. 이거 여섯 마리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이거 주문석 쓸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지금 2연승이다, 기사 상대로. 잘 봐라. 갓대기다.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아니, 오페 세지 말라고. 아직 그거 시작 안 한 거라고. 새로운 덱이잖아요. 인키포로 보면 이거 그냥 2승 0패로 되어 있다. 덱이 바뀐 거라. 아, 솔직히 가재짠 안 쓰는 버전을 만들고 싶긴 한데. 드로우를 어떻게 해결해? 가재짠 없이. 그게 문제야. 그냥 빼도 되겠다. 전력 질주? 차라리 그렇게 할까? 맘가 전질로? 맘가 전질? 엘프 마카 때문에 들어. 야씨. 긍정 가재짠이다. 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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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지면은 마음가짐 안 써도 되겠다. 2탄이 존재하지. 아, 이거 또 설마 광기 똑같이 죽나? 그럴리가. 아, 그럼 얘도 죽이면 되잖아. 저거 천장 레벨 덱이지? 데모 쓰는 거 보면? 깍지가 좋을 것 같아. 깍지. 깍지랑 그림자 밝기 같은 거 넣어서 엘프 음악가로도 드루 와이 좀 빨리 땡기고. 그럼 빛이 정령 넣을 수 있겠다. 가지짠 뺀 자리. 아, 이거 오크로 쓰기 좀 뭔가 좀 하나 더 내주지. 기습 스타트. 마음가짐이랑 쓰고 싶은데 이거 실패. 자릴이 온고로였나? 가재짠이었나? 가재짠이네. 자릴 곧 가네. 자릴 가네. 야, 잘한다 쟤. 정리 잘한다. 정리 잘한다. 제니어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자리를 고대신 가지잔 샤쿠. 샤쿠까지 가는 거구나.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전이란다. 저거 어떡하냐? 어이구. 길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괜찮은데 이거? 무슨 문제 있나요? 영생을. 미친 소리가? 길리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 나 이제 그 암살할 게 없다. 암살할 게. 흑만호 주문석보다 그냥 신인꽃으로 이제 소냐까지 있으니까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림자 밟기 쓰는 버전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 동전 당연히 빼야지. 야 3연승 했다. 나 오늘 비치는 할 만큼 했어. 비치 3연승 갓댁.